30분씩 지하철 타고 6개월 동안. 그러니까 9호선에서 사평 갔다가 고속터미널 갔다가 고속터미널에서 갈아타서 교대로 가서 교대에서 강남역 가고 혼자 도착했다 우글부글한데 막 계속 가는 거야. 아무것도 모르고. 자, 퀴즈. 내가 부산에서 22년 동안 살다가 서울에 상경을 했을 때 진짜 바보 멍청이 짓을 한 적이 있어. 그게 뭘까? 정답. 남들은 다 기차 타고 가는데 혼자 말 타고 갔어. 부산에서 서울까지? 서울까지. 따고 아니야. 나도 멋있겠는데? 서울에 상경하자마자 한양 오는 길. 그 지식을 좀 뽐내고 싶어가지고 우유만 먹고 그 달리기 하던 친구 있잖아. 현정아. 너 땡이야. 임춘이 아니야, 임춘. 너 그리고 상민이 얘기할 때 말 끊지 마. 그럼 양보해. 상민아, 다시 계속해. 30분 얘기 다 못하면 굉장히 힘드니까. 정답.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자동으로 서서 문 열어주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까 봐 저 이번에 내려요! 크게 외쳤어. 저기 내려야 되는데! 여기 세워주세요! 내려야 돼요! 수근아, 부산에도 지하철이 있어. 부산에 지하철이 있어. 제2의 도시야. 정답! 끝났어. 나 이제 2002년도 20살 때 처음 서울 SM 오디션 보러 갈 때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청담동 이제 걸어가는데 야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돌으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야 강남에서 유턴하면 안 돼. 그래서 그냥 너도 계속해서 직진으로만 갔어. 나 진짜 그래서 SM 여기 있는데 나 저 끝까지 청담역 저 끝까지 삼성역까지 갔다가 돌아서 왔어. 지리적으로 뭐 이런 헷갈리는 거는 되게 비슷해. 나는 그때 강남역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내가 살던 곳은 신논현역 근처였어. 정답. 너 강남 일하는 데서 논현동까지 걸어가도 되는데 2호선을 타고 저기 가서 환승하고 논현동 와서 그럴 수 있겠다. 걸어서 10분 걸리면 쓸데없이 바로 옆인데. 되게 정확히 맞췄지? 오, 진짜? 와. 정답. 금방인데. 강남역에서 논현역 하는 순간 딱 느낌 왔어. 걸어가도 될 거리인데. 신논현역은 호선이 2호선이 아닌 거지? 9호선인데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2호선 끝이랑 1호선 끝 가려면 무조건 가운데를 찍고 넘어가야 되니까 호선이 다르면 엄청 먼 곳이구나 해서 30분씩 지하철 타고 6개월 동안. 그러니까 9호선에서 사평 갔다가 고속터미널 갔다가 고속터미널에서 갈아타서 교대로 가서 교대에서 강남역 가고 혼자 도착했다 우글부글한데 막 계속 가는 거야. 아무것도 모르고. 6개월을. 그러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? 길은 모르니까. 그러면 그걸 언제 알게 됐어? 부산에 친구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위로해준다고 술 한 잔 사주면서 같이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 받쳐서 우는 거야 혼자. 근데 이제 남자끼리 울면 창피하니까 잠시 나가잖아. 좀 진정시키고 온다고 알바한 근처에 술을 먹고 좀 막 걸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막 울고 있었어.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뭐 계속 맨날 보던 게 있는 거야. 교보 타고 사거리가 한 3분 걸었나? 아 그동안 전철 연기 잘한다. 야 야 연기를 뽑아내. 뭐야? 이게 왜 있노? 건물이 비슷한 줄 알았어. 많은 게 많은 줄 알았지 나는. 건물이 높은 게 하도 많으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전화를 했지. 서울에서 알바 같이 하는 혹시 여기가 이렇게 해서 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울고 난리가 난다. 막 놀리면서 그거를 6개월 동안 너 그러고 다녔냐고.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있어. 2호선 중에 그 화곡이랑 신도림 뺑뺑 도는 거 알아? 순환선? 순환선. 정신 안 차리면 계속 도는 거. 그것도 한번 당한 적 있어. 아, 계속? 계속 돈 거야? 한 잔 먹고 잤어, 이렇게. 근데 계속 화곡해. 50분 동안 계속 화곡. 가치상 화곡도 막. 가치상? 계속 그거. 알아. 내가 어떻게 아는 거야? 아직도 타고 있어. 계속 돌다가 계속 화곡동 가치산이니까 이게 뭐가 꼈다. 서울 생활 나 뭐 잘못됐다는데 옆에 사람을 확인하니까 옆 사람은 계속 바뀌고 나만 있는 거야. 맞아. 계속 그냥 그런 거 많아. 물어보기는 약간 좀 창피하고 그래서 네가 물어봤지 결국에. 그랬더니 아이고 지역 총각이신가 보네. 여긴 내려야 돼요. 그분도 저 지역 분 같으신데. 그분도 친하게 목소리가 지역 사는 거 같은데. 할머니였나?
찍어.